오늘은 좀 특이한, 좀 특별한 내용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지금 화면을 통해서 보시는 것처럼 디지털 인문학에 관해 궁금한 7가지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시리즈 형태로 7가지 주제의 어떤 이야기들을 여기 있는 선생님들과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 네. 그래서 왜 이런 성격의 콘텐츠를 준비하게 됐는지에 관해서 김바로 선생님께서 잠깐 소개를 해주실 것 같습니다. 말씀 좀 해주시죠. 네, 뭐큰 사연은 아니고요. 이화여대 대학생 친구들이 어떤 공모전에 나가기 위해서 뭐 인터뷰를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그쪽에서 인터뷰는 인터뷰대로 진행을 했는데 그 친구들이 한 질문들이 어떻게 보면 디지털 문학을 하는 입장에서 자주 들었던 얘기고, 그리고 그만큼 한번 해볼 만한 얘기고, 그렇기 때문에 이 기회에 그 친구들이 줬던 이제 질문들 중에서 몇몇 개를 좀 간추려서 같이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김바로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화여대에 있는 분들이 그런 요청을 이제 전문가로서 김바로 선생님께 해왔는데, 김바로 선생님께서 인터뷰도 따로 하셨고, 그리고 그 관련 내용들이 좀 전반적으로 디지털 인문학과 관련해서, 여러 사람들이 궁금해 할 만한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그거를 일종의, 토론거리로 만들어서, 이렇게 좀, 우리가 이야기한 내용을 다른 분들께 전달해 드리면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콘텐츠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총 7가지 정도로 이야기거리를 나눠봤는데, 그중에 오늘은 첫 번째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디지털 인문학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 표현이 좀 어색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해진다. 라는 게뭐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도 의견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풀어서 좀 정리를 해보자면 최근 디지털 인문학의 중요성에 관해 이야기하는 매체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디지털 인문학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에 대해서 선생님들도 동의하시는지 동의하신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사실 답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여기 계신 선생님들 전부 다 디지털 인문학을 하고 계신 연구자들인데 당연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하고 있는 거겠죠, 그죠? 중요하지도 않은 걸 하고 있을 리는 만무하고. 그래서 그 답은 이미 나와 있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야기해 볼 만한 지점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에 관해서는 선생님들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 지점에 관해서 세분 선생님의 견해를 듣고, 저도 제 의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래서 같이 한번 논의해 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계속 했던 얘기들이긴 한데, 탑다운 형식으로 요즘에 디지털 인문학이 보급되고 있는 것 때문에 중요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른바 디지털 백만 양병설 계속 나오는데, 디지털 인재 양병 때문에 디지털 인문학 해야 된다는 거는 조금 제가 좀 납득하기 좀 어려운 것 같고, 그것도 중요한 맥락이긴 하죠. 어떤 인문학 전공자인 학부생 혹은 대학원생들에게 디지털 관련한 디지털 네이티브, 데이터 네이티브가 돼야 된다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일단은 연구나 어떤 학계에서의 디지털 인문학이라고 그걸 한정해서 좀 얘기를 해보자면, 중요하다는 거는, 연구 환경 자체가 디지털로 점점 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저는 제일 중요할 것 같고, 유지 선생님도 자주 얘기하는데, 데이터베이스 홈페이지나 어떤 뭐 역사학자나 문학자가 이제 뭐, 미국의 헤이리 하티 트러스트, 뭐, 데이터베이스도 있고, 한국의 한국사 데이터베이스도 있고, 그 전자문화화된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의존성도 많고, 그걸 통해서 계속 공부도 하고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런 환경에서 우리가, 그게 없으면 요즘에 진짜 연구가 안 되는 지경에 이르기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그 점점 후속 세대로 가면 갈수록 그 디지털 네이티브가 심화될 거고, 그러면, 그렇다면, 그거를 굳이 내가 정량적인 방법, 제가 이제 많이 하는 컴퓨테이셔널한 혹은 뭐 정량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연구를 하지, 인문학 연구를 하지 않더라도, 그런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거나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는 일들이 많아질 텐데, 그러면 디지털 인문학이 필요한 게 아닌가.
직업병이 역사다 보니까 역사적으로 좀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몇달 전에 최진성 선생님이었나요? 그때 본문 발표하셨던 최진성 선생님 발표를 들으면서 제가 느꼈던 건 뭐냐면은, 그게 되게 의미심장했어요. 그러니까 국문학을 전공했던 사람의 입장에서는 한 10년 전에는 뭐다 스토리텔링 하지만 하지 않으면 다 망한다는 얘기를 들었고, 지금 와서 뭐 디지털 아니면 다 망한다는 그런 좀 위협적인 얘기들을 뭐 이젠 좀 시큰하게 보기도 한다는 그런 식의 말씀하셨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이 말씀 왜 드리냐면은, 연구 경향의 변화는 분명히 항상 있는 거거든요. 역사학 같은 경우에는 뭐 문화사부터 시작해서 뭐 시대구문론, 뭐 경제사 이렇게 쭉 여러 가지 분야에 한 번씩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새로운 게 뜨고 주목을 받고 하는 게 있었는데, 디지털 인문학이 그럼 인문학의 그냥 다양한 추세, 뭐 링구이스틱 텀블에서 그냥 그런 거에 하나라고 볼수 있느냐? 물론 그런 것도 있긴 하지만, 디지털 인문학이 가지고 있는 파괴성은 아무래도 조금 훨씬 더 범용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인문학에서 뭐 언어적 전환, 링구이스틱 턴이 있어가지고 뭐아 그냥 인문학자들이 지네끼리 하는 거지라는 생각이 있었다면은, 디지털은 조금 더그어 인문학의 범위를 벗어나 좀더 범용적으로 다가오는 그런 느낌이 크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 봤을 때좀더 중요하게 느껴지는 측면도 있고, 또 그거랑 또 같이 엮여지는 거지만, 그렇기 때문에 돈이 이쪽으로 많이 쏠려요. 그러니까 뭐 링구이스틱 턴이 일어난다고 해가지고 뭐 국가 차원에서 뭐그 링구이스틱 턴 전환을 위해서 돈이 무지 쏟아졌다, 뭐 역사학에서 경제학이 뜬다고 갑자기 경제 역사학에서 돈이 많이 쏟아졌다, 이런 말들은 잘안 들리는데, 디지털 인문학, 디지털 역사 쪽에서 이게 뭔가 우리도 다 알아들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쪽으로 돈을 많이 쏟아부어야 되는가 하는, 그 돈이라는 게 같이 움직이는 게좀 크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관심도 더 커지고, 그런데 또 동시에 그렇기 때문에 기존 인문학 하는 사람들에서 약간 반발도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뭐 새로운 유행이 한가다를 넘어가지고, 아니 나한테 떨어졌을 때 돈이 저쪽으로 자꾸 가는 것 같대라는 그 피해의식이나 그런 거에 대한 적대감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더 화두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더 중요하게 느껴지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자리에서 그 논의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김병준 선생님 말씀에 이어서 동원희 선생님 되게 현실적인 부분을 이야기해 주신 것 같습니다. 김병준 선생님이 어떻게 보면 스탠다드한 형태로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는 지적을 해 주셨다면, 동원희 선생님은 돈 이야기를 하셨어요. 돈이 굉장히 중요하죠. 학술 연구에서도. 근데 이제 하나의 시사점이 있다면 뭐냐면은, 이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디지털 인문학이 점점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기 때문에 돈이 이쪽으로 많이 오고 있는 건지, 물론 절대적인 돈이 많지는 않습니다. 네, 오해하시지는 마시고요. 아니면은 돈이 디지털 인문학 쪽으로 좀 상대적으로 그냥 일반 인문학에 비해서는 이쪽으로 이제 점점 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이렇게 규모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오는 돈이 그래서 더 중요하다고 여기 있는 건지, 뭔가 약간 인과에 있어서 둘 다일 수도 있고요. 네. 어쨌든 뭐 이런 지점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하겠다라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원 선생님 하신 말씀 들어보니까. 김바로 선생님 이야기 좀 해주시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그냥 거시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디지털 세상으로 점점 걸어가고 있다라는 건 부정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아직까지 뭐 육체는 디지털 세상으로 트랜스포메이션 되진 않았지만, 하지만 우리의 대부분의 정신 활동은 지금 우리 당장에 지금 녹화하는 것 자체도 다 디지털에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인간에 대해서 탐색하는 인문학에서 인간이 디지털 세계하고 밀접하게 결합하고 있고, 앞으로 그 속도는 더더욱 빨라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디지털을 버린다라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지 않나요? 그냥 거시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그 중요도는 당장 돈이 아니더라도 우리 인간의 삶이 디지털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라는 아주 순수한 관점에서도 뭐 중요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단순히라고 하면 뭐고, 좀 거칠게 학문적으로 접근했을 때에는 어쨌든 새로운 방법론이죠. 기존에는 각각 전공마다 분과마다 독자적인 방법론을 가지고
반드시 그거를 고수해야 된다라는 분위기가 일정 정도 있었다면,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수많은 방법론 중에 하나일 뿐이지만 디지털 세계에서 조금 더 유용한 혹은 효율적인 혹은 다른 각도를 보는 방법론으로서 유의미하다고 볼 수도 있겠죠. 이거는 학문적으로. 그리고 현실적으로는 디지털 세상에서 인문학자들 혹은 인문학도 출신의 역할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간단히 말해서. 물론 그거의 전제 조건으로 흔히 말하는 디지털 리터러시가 중요하겠지만 디지털 리터러시를 가지고 있다는 조건 하에서 오히려 오늘도 이제 챗GPT 얘기가 나왔지만 단순한 코드나 뭐 프로그래밍은 이제는 챗GPT 같은 게 대체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대상에 대한 이해, 그리고 그 대상에 대한 이해 과정, 분석 과정을 통한 사유 같은 거는 인문학에서 수천 년 동안 가장 많이 노력한 부분이고 그 부분들이 현실에서도 효율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랬을 때 당연히 중요한 게 아닐까요? 너무 진지했나? 아, 뭐 오랜만에 진지한 모습을 봤습니다. 김바로 선생님 말씀을 해주신 것 중에 좀 주의 깊게 생각해 볼 만한 지점은 산업 환경에서의 어떤 인문학 전공자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인문학적 사유가 발현될 수 있는 채널에서 이런 디지털 환경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 제 입장에서는 뭐 인상 깊게 들렸습니다. 그 이유가 최근에 만난 분 중에 한 분이 이제 개발사 같은 경우도 주로 이제 기획자들이 인문학 전공자들이 좀 많은 편인데 그 기획자들 중에서도 이제 실제 개발자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을 잘 하려면 그냥 기술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안 되거든요. 어지간한, 물론 자기가 직접 개발을 하는 경우는 잘 없긴 하지만 그래도 개발자들하고 기본적인 소통이 가능한 수준에서의 기술에 대한 이해라든지 최소한의 경험은 사실 필요하기 때문에 실제 그런 팀들이 결과물을 또잘 만들어내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그동안은 그런 수요에 대한 산업적인 수요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은 구체적으로 돌지는 않았는데 최근에는 이제 그런 게 본격화되는 것 같아요. 일선 대학에서도. 일선 대학 같은 경우도 디지털 인문학과 관련된 뭐 예를 들어서 센터나 아니면 학부나 학과 이런 거를 만들려는 움직임들이 최근에 있는 것도 점점 산업 환경도 이제 ICT 기반의 어떤 비중이 점점 더 커지고 있고 그쪽에 수요가 많이 늘어나니까 인문학 전공 학과들도 이제 그런 산업적 수요에 대응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현실적인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고 뭐 어쨌든 그런 지점들도 있습니다. 그런 게 생각이 났습니다. 뭐 동의합니다. 저도 네. 세 분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데 저는 좀 엉뚱한 생각을 했던 게 디지털이 반대로 생각해봤어요. 저는 디지털 인문학이 중요하지 않다면은 왜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니 우리 네명다 디지털 인문학 하는 사람들로서 당연히 디지털 인문학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전제에 깔릴 텐데 그 반대로 접근해서 오히려 디지털 인문학 연구자의 입장에서 만약에 디지털 인문학이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아? 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그거에 대해서 나는 뭐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까? 역사학 쪽에서 디지털 역사학에서 가장 뭐 냉소적 혹은 심지어 적대적으로 하는 경우는 기본적으로 그러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역사학이 뭐 새로운 트렌드는 늘 생겼다 없어지는데 뭐 이게 마치 뭐전뭐뭐 항상 유행할 것뭐 영원히 역사를 대체할 것처럼 말하는 누가 그렇게 말하는지 모르겠고 실제로 자신이 그렇게 비판하는 사람들이 너무 그렇게만 생각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예, 그러니까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고 이 또한 지나갈 거에 너무 사람들이 과잉 반응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둘째는 어쨌든 그 역사 훈련의 중요한 요소가 어쨌든 사료를 정확하고 비판적으로 읽는 것이라고 할때이 역사 사료를 다그 데이터화 해버리면은 그 읽기와 그 비판적 읽기라는 요소가 없어지고 그러다 보면은
뭐 역사학이 아닌 것이 아니냐라는 식의 비판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역사학이 뭐냐에 대한 본인 그좀더 좁은 정의를 적용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뭐 저는 비판 그 반박을 하는 거는 아니 데이터를 만들어지는 과정에서도 우리가 그 비판적인 읽기를 하고 정확한 읽기를 하는 건데 그 측면을 너무 무시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네. 근데 그런 요소들은 또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그런 얘기들은 사실 별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는 게 데이터를 만든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세요. 데이터는 그냥 컴퓨터가 쿵 하면은 찍어내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데이터를 만든다는 거는 그 물론 데이터도 편차가 있죠. 좋은 데이터와 나쁜 데이터가 있는데 좋은 데이터는 사료 비판이 안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의도가 안 들어갈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인문학자의 해석이 안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마치 이제 디지털 리터러시가 살짝은 아직 부족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데이터는 그냥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거잖아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향이 있죠. 근데 그런 것 때문에 디지털 인문학의 중요도가 뭐 떨어진다던가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건 마치 대상에 대해서 잘 모르는 상태에서 얘기하는 게 딱히 통용이 될 리가 없거든요. 어떤 거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자 한다면은 그거에 대해서 최소한의 이해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입장에서는 뭐그 정도야.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꼭 그렇게 디지털에 대해서 비판하시는 분들이 꼭 디지털만을 비판하는 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자기 분야나 자기 연구 방법에 대한 조금 더 애정을 가지고 기타 다른 연구 방법들에 대해서도 또 비판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막 경제 역사학이 무슨 역사학이냐, 사람들이 경제 활동 다 숫자로만 돌려가지고 하는 것이 그게 무슨 역사냐, 뭐 심성사니 문화사니 뭐 그런 거는 뭐 정치사나 뭐 제도사에 비해서 덜 중요한 거 아니냐. 약간 이 얘기까지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 사람들이 이제 참뭐 거만하다 이런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누구나 자기 영역에 대한 애정을 가지다 보면 타 영역에 대해서 좀 비판적으로 볼수 있는데 그런 점에서 그냥 디지털이 또 비판받고 좀 비난을 받고 또, 환영만 받지 못하는 그런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네. 뭐 이미 많은 얘기를 해주셨죠. 저는 딱히 더 첨언할 건 없을 것 같고요. 네. 그 만약에 안 중요하다면 디지털 인문학이 굳이 그게 안 중요하다면 생각을 조금 더 해본다면 그런 게 아닐까요? 그냥 이제 굳이 우리가 디지털이라고 구분하지 않고 그냥 이런 뭐 전자문헌화나 데이터나 이런 것들을 그냥 만지는 것들을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인문학자들이 그냥 공유하게 된다면 굳이 이제 디지털 인문학이 안 중요하고 중요한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냥 다 스며들 것 같은 이 생각은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과학 쪽은 사실은 컴퓨테이셔널 소셜 사이언스라고 하지만 이제 굳이 그렇게 컴퓨테이셔널을 안 넣어도 그냥 자연스럽게 점점 그냥 그런 방법론들이 그냥 다 흡수되고 있거든요. 굳이 내가 컴퓨테이셔널 소셜 사이언스를 한다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어도 그런 연구를 하고 있는데 디지털 인문학도 그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 그냥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봅니다. 그 관련해서 디지털 인문학이 보편적인 방법론으로서 변화하게 된다면 디지털 인문학 대신에 그냥 인문학 방법론 중에 하나가 되겠죠. 거기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 동의하면서 동의하지 않는 측면이 저는 일종의 기본적인 방법론, 예를 들어서 역사학에서 하는 문헌학과 같은 포지셔닝은 끊임없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다시 말해서 실질적으로 얘기를 하면 인문학과 정보공학을 융합하는 방법론은 끊임없이 계속 변화해 갈 거고 그 방법론 자체에 대해서 좀 집중해서 탐색하는 영역도 분명히 존재를 할 거거든요. 물론 그 영역은 학부 레벨이 아니고 대학원 이상 레벨이 돼야 되겠죠. 하지만 그런 의미에서 디지털 인문학이 완전히 인문학으로 편성된다라는 측면보다는 좀 분리해서 생각하는 게좀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사실 떡밥을 좀깐 겁니다. 디지털 인문학이 중요하지 않다면은 그 이유는 무엇인가를 여쭤본 게뭘 위한 떡밥이냐면 바로
두 번째 질문을 이야기하기 위한 떡밥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연결되거든요. 과연 그렇다면 디지털 인문학은 기존 인문학을 구원하는 건가? 그런 이야기가 많죠. 그러니까 일종의 디지털 인문학이 인문학의 대체제인가? 아니면 보완제인가? 아니면 제3의 어떠한 제인가? 뭐 그런 이야기들을 연관지어서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다음 시간에 해보는 걸로 하시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